상가 투자하신다면 상가 한 줄짜리 명제로 상가 판단하지 마세요. 계단이 있으면 나쁘고 주차할 수 있어야 좋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실패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고 공부를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1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신과 함께 아니고 땅과 함께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땅의 신과 함께. 땅의 신과 함께. 예. 지신이네. 자. 우리 지방령 신 한 분 모시고 얘기를 좀 할 텐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주식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했죠. 예, 시장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부동산 오늘 얘기를 좀 할 텐데 오늘은 평소는 이제 우리 부동산 하면 또 죄다 그 아파트 얘기만 쏠려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파트 아닌 땅이라든지 상가 딱 얘기 들으면 너무 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땅을 사, 어떻게 상가를 사.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오히려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돈이 덜 들어. 네.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 이분 모시고 관련된 땅, 상가,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몰랐거든요. 김 대표한테는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네. 50이 딱 넘으니까 묘하게 있잖아. 부동산을 좀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더라고. 아파트 말고 다른 그지? 네. 무슨 건을 하나 좀 갖고 있. 그게 뼈 나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가는 거죠. 아, 서서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요즘 바다에도 많이 뿌립니다. 네. 아니 게스트 소개 언제 해줘요? 네. 여기는 현재 합니다. 언제 해줘요? 지금 합니다. 아,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자, 김종률 아카데미 대표님이시죠?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아, 소개를 안 하고 떠들었구나. 예. 네. 유명하시다고 사실 저는 이제 잘 모르거든요. 김종률 대표님이라는 분을. 저는 이제 뭐 사실 김종률 대표 알고 지낸 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고수로 정평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택하는 부동산 전문가란 분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가 어디가 좋으냐, 오르냐 내리냐 뭐 이거 가지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오르냐 내리냐는 이분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사야 얼만큼 수익이 나냐. 자, 그래서 오늘 혹시 듣는 분들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야 이게 뭐 상가 뭐 내가 어떻게 그걸 지금 단돈 뭐 1억도 좀 별로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른 얘기가 네. 오늘 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김종일 대표님 예. 아, 상가 혹은 뭐 땅 투자가 돈이 엄청 드는 거는 아닌 건 맞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이 사람들이 예. 안 떠날 것 같아서 예, 상가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예. 조금 알면은 돈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를테면은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는다. 네. 그럼 10억짜리 상가 분양받는데 자기 돈이 한 5억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아파트 상가 같은데. 예, 아니 신도시에 뭐 아, 상가 상가 건물 예. 중에 하나 얻으려면 예, 프라자 상가를 분양받는다. 네. 근데 그거는 공부 거의 안 하고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경매를 한다. 네. 그럼 투자금이 확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를 경매로 한 7억 8억에 낙찰 받는다. 네. 그럼 낙찰가에 한 80%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억에 낙찰 받는다. 그럼 한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예, 거기다 또 그다음 세입자 보증금을 받게 되면 더 줄어들 수가 있죠. 아, 끼고 사니까. 예, 근데 대출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에 감정한 걸 6억 4천 대출해 준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이 많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예, 무슨 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 상가를 투자하는데 경매만 알아도 네. 자기 투자금. 그 경매라는 건 경매 물건을 법원에서 감정가를 만들고 낙찰가율이 거기에 70%라면 예. 이미 기본적으로 LTV 70%를 확보하는 거네, 그죠? 예, 예. 오, 그 특히 이제 분양 시장을 통해서 매입하는 것보다 예. 법원을 통해서 매입하면 감정가라는 국가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아, 측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사와 어떤 분양 받는 사람 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당사자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합의를 통해서 금액을 올려서 감정가를 올리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근데 그런 트릭도 없다고 보는 거고 경쟁으로 뭐 불특정 다수가 입찰해서 된 금액이고. 그러네. 그럼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을 예를 들면 10억에 받으면 예. 대출은 80%인 8억은 안 해줘요? 아, 전혀 안 해주죠.
아, 그 10억에 대한 분양가가 제값인지 아닌지 은행조차도 의심스럽다 그 말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뭐 지점장 하고 있는 형님들 뭐 전화 엄청 옵니다. 이런 상가 대출을 들어왔는데 네가 볼 때는 얼마짜리 같냐? 아. 오히려 은행에서도 은행이라든지 또 감정평가사들이라든지 연락이 많이 온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액이 적합한 거냐?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이라든지 감평사들도 주변에 그러니까 토지만 하더라도 감평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네. 토지는 아, 이 지역에 이 뭐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그렇죠. 도로에 접했으면 좀 좋고 안쪽이 싸고 그게 되는데 상가는 같은 플라자 상가인데도 이쪽 면이 다르고 위에층이 다르고 아, 계단 올라가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다르고 네. 그건 큰 차이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정말 똑같은 바로 옆 건물인데 네. 하나는 입구가 계단을 세 개 밟아야 되고 하나는 계단 없이 들어가는 네. 이것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차이도 매출에. 별로 없죠. 별로 없다고 하세요. 매출에. 그 차이가 네. 별로 없어. 별로 있는 데가 있고요. 네. 별로 없는 데가 있어요. 저렇게 강권을 하는데도 있다고 하는 건 있다는 얘기야. 너무하네. 난 이렇게 그, 배웠어. 그런 차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죠. 이쪽 시장도 물론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이쪽도 잘못된 정보나 그냥 카더라 뭐 이런 많지? 얘기들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아 여기 진짜 좀 과하게 이야기해서 공중판이죠. 네. 이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기가 진짜. 아, 하나만 예를 좀 배우고 갈까요? 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진짜 오해하고 있는 거. 진짜 하나만 오해하고 있는 거. 그럼 제가 편의점 경매 사례인데 경매진을 생략하고 네. 제가 지도로 그 편의점 두 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세프론이 보시기에는 이 자리 장사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무슨 동이에요? 근데 동은 알아야죠. 동은요? 여기 서초동인가? 서초동. 네. 저 위에 건물은 뭐예요? 주상복합이. 주상복합 오피스텔 원룸의 오피스텔입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다음 여기로 오겠네. 뭐, 라면 그래서, 먹어야 되고 뭐. 근데 앞에는 호텔이네. 전력이네. 예, 호텔이고 찻길이 좁고 네. 일반 통행로지 않습니까? 찻길이 네. 좁고 동선에 쑥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자리가 나쁜 자리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요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편의점 물건 사는 요 자리밖에 없죠. 네. 그럼 제가 이제 강의 때도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요 맞은편에 또 호텔이 있거든요. 네. 호텔이 여럿이 있는데 그러면 이 호텔에 이용객들이 이 편의점 이용하러 충분히 온다는 거죠. 그러면 계단 한 다섯 개 좀 있었다. 그런다고 안 오겠냐는 거죠. 우리가 시중에서 어떤 상가가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한 줄짜리 명제로 되어 있거든요. 뭐 주차하기가 좋아야 된다. 차량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보행자 동선에서 뭐 들어 이격돼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한 줄짜리가 많은데 사실 매출이 일어나는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입지 분석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한 줄짜리 명절로 이야기하자면 나쁜 것들 다 모여있거든요. 네. 그런데 끼고 있는 자체 유효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 오피스텔이 460세대 정도 되니까 여기 사람들이 편의점 이용할 때 여기 올 곳이고 독점이네. 예. 대략 매출 어느 정도 나와요? 저게 30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월? 1매? 1. 1? 예. 아, 당연히 1매지 사람들은 아, 뭐 월매 300이 뭐. 1, 300이면 1억 정도 나온다는 거네요? 예. 대충 그 정도 나올 줄 알았어. 또 화면 보면 이런 자리는 또 매출 되게 안 나오는 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예, 이거 큰 건물 카도에. 여러 개 많이 끼고 있잖아요. 여기가 안 나온다고요? 네, 세븐일레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혹시 세프로님 지금 담배 태우시는 분? 정프로만 태워요. 담배 태우실 때 네. 이 건물 앞에 대로변 쪽에서 태우세요. 뒷건물 요즘은 뒤로 가야죠. 그 이게 이런 건물들이 위에 이제 업무 시설이 많이 있다면. 이런 건물이 전면지로 가버리면 네. 임대료는 괜히 굉장히 비싼데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거의 2층 높이지 않습니까? 2층은 한 1.5층 정도 되죠. 그렇죠. 계단 사람 키만 계단 있네 저기. 근데 여기는 또 바로 뒤가 네. 유효 수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 시설 사람들이 이 건물 요 건물 사람들이 아. 담배 피러 간다. 그러면 여기가 너무 좋죠 피기가. 그러면 저 뒤에 있는 GS25 시장. 예예. 그러니까. 요 앞에 건물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는 아까 봤던 그쪽으로 하고 정작 밥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때는 여기 이쪽으로 여기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여기가 더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두 배 정도 많이 나옵니다. 저기도 호텔이 하나 있네요. 예. 아 여기는 호텔이 저렇게 많노? 여기는 편의점 입지로 그냥 최고예요, 최고. 아. 여기는 뭐 좌 모텔,
우원루 뭐 장원대로 예, 그다음에 뭐지 또 앞에는 업무 시설 뭐 아. 끝내줍니다 여기. 아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 근데 임대료는 거의 더 비쌀 것 같은데. 큰 길가 예, 훨씬 비싸겠죠.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장사가 워낙 잘 된다는 거 알려져가지고 아. 지금 임대료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네. 최초의 분양가로 생각을 한다면 네. 그 최초의 분양가로 생각한다면 앞에 대로변기 훨씬 비쌌죠. 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프랜차이즈 매출 조사 같은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홍대라든지 뭐 이렇게 큰 건물의 상가들 보면은 앞에 이제 상가 건물이 업무실에 큰 게 있고 그러면 그 앞라인에 있는 것보다는 뒷라인에 네. 예, 그러니까 그 큰 업무시설 사람들이 담배를 피거나 밥 먹으러 가거나 할 때 뒷라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뒷라인 동선을 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싼 금액에 비교적 싼 금액에 상가를 사서 그 좋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세입자 매출이 잘 나오고 그로 인해서 임대료도 안정적인 데가 있고 제가 사실은 관악구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저도 이런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관악구 담당을 하면서 여기를 보면서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죠. 한 십몇 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그걸 많이 깨달았던 게 있어서 그러면 다른 데도 그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이제 매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메인 도로 뒤쪽 뒷골목에 사람들은 많이 예. 다니는 허름한 점포. 예예. 어, 그게 알짜인가 아닌가? 예. 그것들이 개인이 상가를 산다면 싼 금액에 살 수 있고. 근데 또 안 이제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안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실속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 상가를 만약에 분양 받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쌌을 거란 말이죠. 대로변하고 비교한다면. 그렇지. 분양받을 예. 때는. 예. 예. 아까 그 교대의 교대역 쪽에서 보셨던 그 미니스톱이나 편의점 있는 자리 그거 경매 나왔던 사례인데 감정가가 5억 3천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몇 평인데요? 그게 17평 정도 됐습니다. 오. 실평수가. 근데 편의점 매출 수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월세를 한 1억에 한 400에서 한 500 정도 내어도 점주가 1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1억에 500? 예. 어. 그럼 좀 깎아서 1억에 400에다 치더라도 예. 서초동인데 1억에 400만 원이고 1층에 편의점 입점해 있다. 시장 가격은 10억 넘을걸요. 그 편의점 부동산의 가치가. 예, 예. 보유주가. 아니, 그렇겠네요. 뭐 경매가가 5억 몇천만 원이라면. 경매 감정가가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낙찰률이 한 80%다. 예, 근데 낙찰은 신건에 되었는데 예. 그거 5억 3천에 감정한 걸 5억 3천 몇백에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은 분이 미니스톱 점주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수리 빼고 예. 5억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예. 월에 400 들어온다. 예. 그럼 얼마예요? 연간 10%네. 10%네. 예. 예.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이제 수익률 10%. 아니 이력도 보증 받으니까 12%네. 낙찰 받은 분이 거기서 장사하던 그 세입자였다는 뜻이에요. 예. 장사하시던 세입자분이 받으신 얼마 나올지 뻔히 아니까 그 세입자분이 월세 200 내고 있었거든요. 예. 월세 200 내고 있다가 아 이거는 장사가 잘 되니까. 남이 볼 때 허름하니까 한번 유찰되겠지 그 생각했었잖아요. 사실 제가 그 물건 입찰했었거든요. 그 물건이 아니고 그 물건이 나올 때 1층에 싹 다 나왔었는데 신건이 나올 때 이제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용 중인 거를 제가 입찰했는데 저는 떨어졌었고 예, 한번 떨어진 다음에 했는데 예. 근데 이제 편의점 자리는 이제 제가 좀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근데 과연 아까 보셨던 그런 편의점 자리를 유동인구가 얼마고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 다니니까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매출이 일어나는 원리에 맞춰서 본다면 아, 이 자리는 그 독점할 수 있는 세대 수가 호텔이 얼마고 업무 그 주거가 얼마고 유동은 거의 없죠, 그죠? 차 대고 누가 그 편의점 이용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 그 자리에 맞는 그 입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투자를 하시려면 일단 입지 분석은 기본적으로 종목별로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쉽지 않은데 이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편의점이다. 현재 편의점은 앞에 모텔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배웠는데 예. 또 다른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10분 했는데 뭐 어렵다고 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한테 예. 상가 그리고 이제 토지 관련해서 좀 도움을 주실 텐데 어떻게 뭐 상가부터 가요? 토지부터 가요? 상가부터 하시죠. 상가부터 갈까요? 예. 시작했잖아요. 상가. 예, 상가는 그러면 일단 많이 비싸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특히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좀 있습니까? 상가가 이게 재밌는 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어떤 상가를 사야 될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편의점으로 치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하루에 150만 원 판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매출이 4,500만 원 정도 나오고 매익률이 2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월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 총이익이 1,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본사랑 이제 경영주가 점주님하고 나눠가지고 가진 경우인데 그 전에는 이제 65%에서 뭐 조금 더 본부 경영주가 가져가는 형태인데 요즘에 이제 본부가 적게 가져가고요. 점주가 이제 73이 기본이고 추가로 한 2%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점주 수입, 경영주 수입이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900만 원으로 알바비 내고 월세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점주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서 시간당 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또 야간 근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 원에 24시간 중에서 주인이 하루에 한 10시간 근무한다. 그럼 14시간 알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30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400만 원이 넘거든요. 420. 이거 지금 주인이 하루에 10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00만 원, 420만 원으로 인건비 커버하기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더 있는데 아 50만 원만 잡아볼게요. 아주 낮춰서. 네. 그랬을 때 점주 이익이 400만 원인데 네. 아직 월세 안 뺐거든요. 그러면 그럼 차라리 알바하는 네. 게 낫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면 이제 점주 입장에서 편의점이 하루에 150만 원 판다. 그럼 문 닫고 남의 가게 알바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투자금도 세입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가를 살 때 어떤 거 사야 될 것이냐. 김밥집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월 매출이 2천만 원 밑에 것들은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 버리면 그 김밥집 점주가 문 닫고 남의 김밥집 가서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럼 상가 투자를 하거나 뭐 매입을 할 때는 예. 지금 현재 잘 되는 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네. 좋은 상가가 더 좋은 상가가 되고 있어요. 이 주택만 양극화되는 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4년 전에 책을 낼 때, 첫 책을 낼 때 책 좋은 상가가 더 좋은 상가 될 것이다 라고 썼거든요. 네. 근데 한 2년 됐죠.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성장, 저금리 이 두 개 탓이 엄청 크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지는데 저성장이니까 이제 뭐 사서 세입자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자리는 많지가 않은 거죠. 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곳만 간신히 된다. 예. 그다가 이제 금리가 워낙 낮아 버리니까 상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그 전에는 수익이 높은 걸 바랬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걸 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짜리 상가다. 100 나오는 짜리 100 나오는 상가인데 2억이 매매가 2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들어가 있는 게 뭐 세입자가 뭐 장사가 잘 되는지 아닌지 아슬아슬해 보인다. 그런데 똑같은 비율로 월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럼 20억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돈만 된다면 20억짜리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저긴 안정적인 월 예. 1,000만 원 꼭 나올 것 같다. 1,000만 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야. 좀 뭐 경기가 꺾여. 그럼 900에 임대 줘도 임대가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100 하는 건 80 줘도 임대 안 나가요. 경기 꺾여버리면. 그러니까 자영업의 정신이 나지 않은. 자영업의 양극화의 결과네요. 예, 거기다가 그 양극화가 진행 중인데 최저임금이 완전 기름 부어버리죠. 완전 기름 부어.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 어려운 자영업들한테 더 타격이 큰. 예, 그러니까 자영업 시장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경쟁자가 안 생겨서 더 좋아지게 됐다니까. 자영업 시장이 양극화되고 자영업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건물주 시장이 양극화돼 버렸죠. 제가. 사례를 한 개 문닫은 사례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네, 동탄 신도시 편의점 사례를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국민은행 건물에 이 자리에 CU 편의점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 건물 코너에는 CU라는 편의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마트 24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이마트에서는 위듬이라는 브랜드의 그렇죠. 예, 편의점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네. 일단은 두 개의 입지 분석을 간략하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지금 이 아파트가 3개 단지 1500세대고 이 뒤에 아파트까지 했을 때 이게 1470세대 여기 600세대 하니까 요 뒤에가 2000세대고 2000세대. 이쪽 3개 하게 500, 500, 500 하니까 1500세대 정도 되죠. 총 3500이네. 예, 그 스카이뷰를 보면은 이렇게 단지 사이에 이렇게 길이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 뒤쪽 산지 사람들도 이게 지금 구름다리 같은 걸 겁니다. 슬슬 걸어오면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가를 이용하러 오는데 지금 이 동선으로 따라올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317동에 사는 사람들도 이 동선으로 이렇게 오지 이렇게 올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그러면 이 동선으로 따라올 세대 수가 무려 3,000 세대가 넘네요, 그죠? 이게 요게 1,500 세대니까 3,500 세대급이 거의 일로 올 것 같아요. 무조건 잘 되네요. 예. 그러면 요 앞라인의 상가들은 장사 되게 잘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편의점 매출은 이 주거지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이 편의점 오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상가 건물 이용하러 왔다가 이런저런 필요에 따라서 편의점 이용하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편의점이 잘 된다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상가 건물이 장사 잘 된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지금 우리 로드뷰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요 밑에는 620세대, 700세대가 있고 요 뒤에 아파트들은 500몇 세대, 900몇 세대가 있는데 여기 또 상가 단지가 하나 있죠. 또 다 저기 편의점 있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3동 사람이 우리 애 학원 보낸다.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학원 좋은 데로 가겠죠. 예, 이쪽 그러면 일부는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다시 북쪽 상가 이용하러 올 사람들이 요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럼 일단 두 개 합해도 다 합해도 1300세대 좀 넘는데 네? 일부 동은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또 하나가 여기 단점 요 코너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이제 로드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너올 두 개 단지가 있는데 일부는 그러니까 요쪽 아파트 사람들은 횡단보도 요로 건너서 네. 아예 요로서 요렇게 가버리겠죠. 거기 안 거치고.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문을 닫아버렸는데. 아, 그 편의점이? 예. 장사 안 돼서? 예. 저 제가 코너에 있는데요? 코너 아닙니다. 코너 건물이고 코너 옆자리 요 자리거든요. 아, 거기 하나 있네요. 있었네요. 진짜. 요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려면 이 건물도 장사가 잘 돼야 되고 이 옆 건물도 장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옆 건물이 잘 되겠냐. 이게 지금 아파트 600몇 세대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게 담벼락을 쳐놨잖아요. 이게 지금 예, 뭐 좋은 말로 하면 녹지고 공원인데 이게 울타리지 울타리. 예, 솜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담벼락 기능이니까 그러면 이 넘어올 세대수가 꼴랑 600몇 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 세대수도 상권이 아까 이쪽이 발달한다고 그랬을 때 이쪽 넘어올 세대수가 아까 뭐 4,500세대였나요? 3,500세대였나요? 네네.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상권이 발달하기 위해서 이쪽을 발달하니 횡단보도를 건너서 여기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편의점이 그러니까 이 편의점도 그렇고 이 라인이 상가 투자하기 좋은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보면 롯데리아가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롯데리아 있는 건물, 롯데리아 옆 건물 막 이랬는데 저는 사실 여기 경매에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제가 롯데리아가 있건 롯데리아 옆에 자리건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위드미 이 자리도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이 위드미가 하루에 130만 원 팔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다시 계산해 볼까요? 지금 150만 원인데 네. 130만 원 정도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뭐 위드미는 로얄티는 없습니다만은 매익률이 낮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계산이. 그러면 이제 인건비 7천 원 잡았을 때도 점주 수익이 400만 원 인건비 지금 월세 안 냈을 때잖아요. 월세 얼마입니까 저기? 월세 잘 모르겠어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인건비가 7천 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제 올랐죠. 만 원 잡으면. 예, 만 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 전에 문 닫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8천 원 정도만 잡아버려도 점주 수익이 뚝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점주 160만 원 버는 거네. 예, 그래 되니까 이제 결국은 문을 닫았고.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있던 부동산이 여기로 이전해 있는데 이 상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이런 악영향을 받는 게 되게 많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다 나빠졌냐. 이제 다시 여기 옆에 있던 CU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도 장사 잘 되고 이 건물도 장사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이 두 개 건물 사람들이 이 CU를 이용하러 왔을 것이고 네. 저 CU가 하루에 220만 원 팔았거든요. 그런데 옆 건물에 있던 경쟁점 130만 원 팔던 게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130 중에 1번을 일로 올 거 아니에요. 300에 육박하는 매출 지금 팔고 있죠. 그럼 이 CU 건물주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그 영업 환경이 나빠졌다는데 이 건물주는 월세 받기가 더 좋아졌죠. 경쟁이 그만큼 완화되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김종률 대표께서 얘기하려는 거는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가 망가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가 전문가로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예. 돈이 되고 안 되는 거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최저임금의 상승이다. 예, 예. 그 일리가 있네. 상권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건 일반적인 거니까. 예. 뭐 지하철이 개통하고 동선이 바뀌었다. 그렇죠. 아, 그것도 많죠. 이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역세권 상가 이러면 되게 관심 많이 가지거든요. 역세권 무조건 좋죠. 역세권 무조건 좋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역세권에 있을 때 생각하는 뭐 그 유망한 역세권은 수익률 굉장히 안 놉니다. 너무 안정적이니까. 너무 안정적이니까. 이미 충분히 올라 있는 예, 거죠. 많이 올라 있고. 네. 그럼 거기서 임대료 더 올라가냐? 임대료가 더 올라가야 매가가 더 올라갈 건데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역개통할 예정지에 가서 땅을 사요. 아니 상가를 사요. 땅을 사든 상가를 사든.
그래서 이제 역개통하기 전에는 공사 중일 테니까 그럼 동네가 좀 휑할 거 아니에요. 상권 그렇죠. 나쁠 거 아니에요. 네. 공사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기 나쁠 것이고 그런데 버티자. 역만 개통하면 상권 그렇죠. 좋아질 거다. 그럼 이제 1호선이 개통을 하겠어요? 9호선이 개통하겠어요? 경전철이 개통하거든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거예요. 예, 경전철은 단점이 버스로 이야기하자면 마을버스예요. 걔는 왜 경전철이겠어요? 탈 사람 적으니까 경전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세권 효과가 이 되게 재밌는 게 여기가 우이 신설선이 개통했죠. 네. 그럼 쌍문역 같은 거 4호선 지나가는 데 보면은 쌍문역 여기 하나 개통하고 수유역 있고 거리가 1.38km. 그다음에 미아역까지 거리를 직선을 재도 1.3km. 어렸을 때 내가 여기서 자랐네. 그다음 역은 1.5km. 거의 1.4km 간격으로 지하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전처럼 마을버스라 그랬잖아요. 엄청 촘촘하겠어요. 일단 700m. 그다음 가오리역까지가 900m. 그다음 역도 800m, 700m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촘촘하겠죠. 그러면 역세권 효과가 작게 나타나겠죠. 버스 정류장 같은 느낌이네요. 예.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여기 이제 경전철은 역세권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화계역인가요? 화계역 있다. 화계사 있어서 화계역. 예. 그럼 여기 지하철이 없을 때 여기 상가 이용하러 올 사람들 누구였겠어요?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 요 동네 사람들이었겠죠. 여기 상가가 화계역 사거리지만 전 지하철이 없었어도 경전철이 없어도 요 동네에서 요 정도 사람들이 여기 와라 이용하러 왔을 거라고요. 제가 오른쪽은 적게 잡은 이유가 어느 쪽에 또 다른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이쪽 지하철 타러 갈 거니까 네. 그죠? 예. 그러면 아, 지도 진짜 잘 쓰신다. 너무 좋아요. 아, 지도를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하철 개통한 뒤에 여기 상가 이용하러 세대수가 얼마나 누가 있겠어요? 똑같죠 이쪽은. 이쪽은 여기 좀 머니까 그러면 이쪽 사람 조금 늘어나는 정도밖에 안 요도 안 올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아니겠어요? 좀 넉넉히 잡아줘도 한 추가로 늘어나는 세대수 요쪽까지 요 정도밖에 안 될까? 네, 그렇죠. 그러면 기대했던 만큼 역세권 효과가 나타날 거냐? 아니거든요. 그 제가 이 라인에 GS15랑 파리바게뜨랑 프랜차이즈 역세권에 있는 것들 네? 편의점 몇 개까지 넣어서 매출 조사를 역개통 전후를 해봤는데 네.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또 이제 나쁜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쁠 게 있어요? 나쁠 것도 있을 것 예. 같은데 내 상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버스 정류소 좀 많죠. 아, 네. 예, 그 전에는 이제 요 길이 4호선 타러 가는 길이어서 이용객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요런데 사거리에 있던 상가들은 그럼 요 주변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상권이 오고 괜찮은데 지하철 개통하면서 요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요로 가버리게 됐죠.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요로 쪽의 사람들 이용 그 상가들은 매출이 좀 줄었고 많이 줄진 않았는데 어쨌든 줄긴 줄었고. 네네. 근데 여기 건물주는 여기 원래 상권 좋으니까 원래 상권 좋으니까 역개통하면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그럼. 근데 역개통하고 오히려 이 요 주변에 있던 소매점들은 매출이 약하지만 줄었어요. 네. 예. 아, 그런 동선의 변화가 결국 예. 나중에 전철 개통 이후에 크게 예. 매출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입지를 예. 보라. 동선의 변화를 가져올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은 되는데 아 그러면 상가 투자 괜찮죠. 근데 이거 응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아, 방금 얘기해 주신 요 원칙을 응용할 만한 것들이 예. 여러 곳에 있다고요? 예, 그럼요. 자, 그러면 예. 아까 그 이제 막상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상가에 투자하면 관심이 있어서 뭐 상가 뭐 건물 자체 사는 건 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그냥 상가 하나 이제 어떻게 산다고 치고 예. 그거 할 때 아까 편의점은 뭐 1인 가구 사는 그 집중적으로 사는 그런 건물이 너무 좋고요. 업무용 빌딩 옆에 예. 있고. 그리고 뭐 담배 피기 좋은 데는 참 좋고. 예. 그럼 예를 들어 빵집은 어떤 입지 조건이면 좀 좋습니까? 빵집은 브랜드 아니에요? 브랜드? 아, 심플하게만. 네?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왜 잘 돼요? 빠바가 잘 되나요? 근데 그게 또 저는 파리바게트가 점포 개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파리바게트가 점포 개발을 잘해서 같은 상권 내에서 뚜레쥬르랑 싸울 때 뚜레쥬르가 약간 조금씩이라도 뚜레쥬르 좀 처지는 자리, 파리바게트가 이기는 자리에 많이 들어갔어요. 아, 자리를 이기는 자리를 들어갔어요. 예, 예. 아.
그 제가 2004년도에 2014년도 아니고 2004년도에 파리바게뜨가 뚜레쥬르 이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비슷비슷했습니까? 아 그때는 뚜레쥬르가 더 컸죠. CJ였고 이거는 SPC고 삼립이 샤니였고. 아 뚜레가 샤니. 뚜레가 이겼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 파리바게뜨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죠. 그때는 기억이 안 나네. 예. 왜냐면 재벌이 들어오니까. 예. 아, 빠바가 무조건 계속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데 입지를 보면 야 파리바게뜨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자리를 정말 잘 들어갑니다. 아, 사람이 한 거다. 예. 그 보면은 뚜레쥬르는 아우 저런 데를 왜 오픈했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데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뚜레쥬르 그러니까 이런 빵이라는 것이 유통 기간이 짧은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손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수 한 1000세대밖에 안 되는 데를 매장을 내면 그러면 뚜레쥬르는 다양하게 빵을 취급할 수 없을 거예요. 일종의 신선식품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뚜레쥬르를 갔더니 빵이 구색이 적더라. 구색이 적으니 또 파리바게뜨를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악순환이 되게 되고 폐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다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전 딴 데서 들었는데 파리바게뜨가 뚜레쥬르를 이기는 이유가 얘를 가맹점 수가 2배 이상이라 이거예요. 예. 그럼 이제 본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잖아요. 이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니까 여러 품목을 할 수 있는 그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에 뚜레쥬르는 또 빠진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우리 김종률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입지 전문가 입장에서 처음에는 대등하거나 따라갈 수 있었는데 입지를 잘못 여러 점포 가맹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발단이 됐다. 이런 예, 그 발단이 규모의 경제는 지금 이야기고요. 그 발단은 입지에서부터 있었죠. 실제로 그 연신내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예. 보시면 이게 연신내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뭐 가맹점들이에요. 예, 몇 개 조사한 건데 이거 지금 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같은 건물처럼 보이죠. 네. 네. 같은 건물이에요. 연신내점 뚜레쥬르 연신내점이 하루에 이제 170만 원 전후로 팔았고 파리바게뜨는 220만 원 전후로 팔았어요. 바로 옆에 붙어서요? 예. 뭐 소유자가 같진 않겠죠. 이제 근데 한 건물로 보이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옛날 건물이 이제 맛벽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 매출이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자리에 있을 때 매출 차이가 면적도 비슷하거든요. 그럼 170대 220이니까 뭐 두 배 차이 이 정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브랜드력의 차이가 매출 차이로 보자면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근데 결국은 이 50만 원 차이가 또 크죠. 점주한테 점주 입장에서 당연히 예, 엄청 크게 나올 겁니다. 예, 참고로 연신내 상권도 어마어마한 상권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오른쪽이 예. 더 입지가 좋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똑같죠. 사실상 똑같아요. 이건. 네, 똑같은 입지인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요 이만큼이 브랜드력의 차이다. 브랜드력의 차이가 이제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 예. 저 이왕 뭐 업종 쭉 얘기 나온 김에 예. 토지는 뭐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하고요. 예. 예. 커피숍 요즘 커피숍 많이 전문점 커피 그렇지, 전문점 커피 엄청 예. 하잖아요. 예. 그거 볼 때는 커피 전문점 하면 하지 말라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정도 조건이 돼야건 해도 괜찮습니까? 스타벅스 해야 되는 거지 뭐. 아니 그것도 예. 입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커피를 하려면 적어도 예. 뭐 옆에 사무실이 뭐 오피스 건물이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일단 커피숍을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 그거 되게 좀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 너무 많아서. 예, 그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해, 근데. 되게 화려해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 커피에 대한 수요 뭐랄까 기호가 있어야 하는 거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평당 한 300만 원 직기를 포함하면 평당 300 정도의 어떤 비용은 들 건데 인테리어 포함 예 인테리어 포함해서 그 정도 들고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가 월 매출이 평 가맹점 평균으로 4천만 원 초반대 나오거든요. 평균 예 근데 이제 4천만 원 아, 월 매출로 투썸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투썸이 제일 저당에 사는 거죠. CJ에서. 예, 예, 맞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매장 자체가 예. 조그만한 뭐 커피숍이 아니라 조그만 건 아니지. 대충 크지. 좀 예. 대충 큰데. 그 월 매출이 한 4천 초반대인데. 예. 근데 그 정도 팔면 손익이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하루에 한 4천만 원 정도 판다. 아니, 한 달에. 하루에 4천. 예, 죄송합니다. 한 달에 4천 판다. 예. 그러면 상품 원가가 한 35% 정도. 그러니까 투썸 같은 경우는 케이크 있어 가지고 원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케이크 판매 비중이 높아가지고요. 네네. 이제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 원가, 본부 로열티 3%, 인건비가 보통 이제 그 전보다 올라가지고 한 18% 정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강비 빼고 기타 비용 빼고 나면 뭐 카드 수수료나 등 빼고 나면 점주 수익이 1,40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를 아 월세를 월세. 차감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는 하겠죠. 네. 투썸이 보통 이제 한 4, 50평짜리. 그런데 900만 원이고?
근데 900만 원인데 이제 여기 좀 회계적으로 따지면은 이 내부 인테리어를 자기 돈으로 한 게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돈 목돈 주고 푼 돈으로 받아오는 게 좀 커 보이죠. 그래서 이게 뭐 투자하면 다 이런 매출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평균 매출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4,500 정도로 좀 고쳐 잡는다 치더라도 네. 고쳐 잡아도 뭐 점주 수익이 1,500 얼마 되니까 그럼 1,000만 원 정도인데 그 투썸이 보통 이제 한 보증금 포함해 가지고 보통 3~4억 정도 투자를 하시거든요. 초기에. 예. 네. 그러니까 본부에 들어갈 돈이 한 2억 5천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점포 없는 비용이 보증금 1억이었다. 그럼 3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3억 5천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근데 이제 수익이 한 달에 이자 월세 내고 나면 1,0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투자금이 한 3억 5천에 대한 기회 비용은 잠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고려했을 때 저건 이제 본인이 일한다는 전제입니까? 예. 근데 그래도 편의점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이제 그 가맹점주의 투자금을 비교해 보면 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임차 비용을 빼고 2,220만 원이거든요. 편의점은 시설 짓기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본사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나머지 그 나머지 프랜차이즈들은 전부 다 이제 가맹점주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데. 예, 투썸이 기본 투자금이 보통 3억부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네. 예.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비즈니스 자체가 컨셉이 완전히 달라요.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완전 생계형이고 편의점 그러니까 쪽은. GS25 저거는 하다 망하면 아니, 털어. 털고 나 그냥 알바 뛸래. 이렇게 되는데 투썸 플레이 망하면 진짜 망하는 거네. 예. 네? 그러니까 재산 다 털어서 커피숍 한다. 아,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런 개념이면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투자비 대비해서는 네. 편의점이 많이 생기는 게 확실히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초기 투자가 좀 부담이 없으니까. 예. 스타벅스는 그 가게들이 다 스타벅스 거죠? 지금 프랜차이즈 아니죠? 아 예, 그 건물은 이제 저 같은 임대인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 임대를 주면 스타벅스가 장사 열심히 해서 매출에 분배해 주는 거죠? 예, 매출의 13%. 얼마나 계약 기간 얼마예요? 스타벅스가 나 이제 딴 데 갈래 할 수도 있으니까. 스타벅스도 한 15년 계약이 기본이고요. 15년이요? 예,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서로 예. 그냥 보통 스타벅스 우리 저 김 대표님도 스타벅스 갖고 있죠? 예, 하고 몇 개? 한 개. 어디? 예. 비밀입니다. 아, 그거 좀 그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스타벅스 지금 갖고 있는 게 몇 평이에요? 위로 아래 한 130평 정도 됩니다. 130평 예, 두 개층 쓰고.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 산지 얼마 안 돼. 예, 서울입니까? 아니 서울 아닙니다. 서울. 근데 그런 건 이제 아주 번화가에 있는 그 건물 같은 거 사면 그건 완전히 수익률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신도시나 예. 그 어떻게 보면 외곽인데 스타벅스가 관심을 가질 만한 입지를 골라가지고 스타벅스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친한 직원 있으면 돼요? 우리 친한 직원. 김 대표한테 맡겨야 되나? 아, 이거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저도.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 스타벅스가 다른데 땅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훨씬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내고 그 때문에 옆에는 굉장히 낮은 금액도 안 팔리는데 얘는 되게 높은 금액이 팔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나 좀 스타벅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허브 얼판을 보고 이 자리에 스타벅스가 될 자리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드라이브스루의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일반 매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반 매장은 부동산의 가격 대비했을 때 매출이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낮고 근데 이제 드라이브 스루점은 그렇진 않거든요. 드라이브 스루점은 예를 들어서 땅이 30억이다. 건축하고 토목 비용 하는데 한 8억이 들었다. 그럼 38억이지 않습니까? 38억이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 은행에서 대출 한 30억 해주거든요. 스타벅스 한다 그러면. 아, 예. 대출도 잘해줘요? 예. 이런. 한 30억 해주는. 그럼 실투자금 8억이에요? 예. 아니, 스타벅스를 할지 못할지를 땅 사기 전에 어떻게 하는 알아요? 조건으로 해주는 거지 뭐. 아, 그럼 땅 계약도 하기 전에 스타벅스한테 가서 제가 이 땅 살 거니 하시겠습니까가 예. 되어야 땅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질문을 하면 본부에서 땅을 산 다음에 이야기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부 입장에서도 이 땅 난 드라이브스로 하고 싶은데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담당대 일을 못 할 겁니다 아마. 그 이제 지금 드라이브스로 한창 공사하고 있는 매장이 있는데. 네. 저 포천입니까? 여기 양주 옥정지구입니다. 아, 양주 옥정. 예. 보면 이제 이런 자리도 보면은
이제 지도로 이야기해보자면 옥정지구 거주자들이 네. 서울 출퇴근할 때 차를 타고 간다면 이 도로로 내려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봤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와서 이 길로 요렇게 갈 사람을 되게 멀고 예 라고 봤거든요. 아, 그게 이제 서울 가는 길이에요? 예. 아. 그다음에 이제 뭐 간선도로 같은 나오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기가 고급지구가 있고 그래서 여기 379라고 쓰나 여기 사거리부터 해서 요 사거리까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 중에서도 스타벅스를 한다면 여기서 요 사이를 가야 된다. 이제 제 판단은 여기서 요 사이를 가야 된다 라고 봤던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좌회전할 거 생각하면 이 코너 자리보다는 이쪽으로 붙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어. 버거킹이 딱 잘 예. 버거킹이 이 지금 오픈한 건데 우리 회원님이 땅 살 때는 버거킹이 없었어요. 쓰죠. 어, 예, 그렇지. 요거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공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산 땅은 요 옆에 이 자리입니다. 이 세프로님 보시기에 이게 스타벅스 할 자리 같아 보입니까? 잠깐만요. 저기 가게 내면 최소한 이 바리케이트는 없애주죠. 예예. 예. 이거는 바리케이트. 예. 저 사유지예요? 예. 공원 부지 아니야? 아닙니다. 녹지 같은데? 나는 저 바리케이트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 영도 지역은 이제 생산 녹지라는 녹지 지역이 맞고요. 이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로 설명할 때는 와 드라이브스루 너무 잘 되겠다. 그랬는데 현장 가서 보면 이 풀밭에서 뭔 커피를 파냐. 아 진짜 다 보면 사기꾼이라고 했네. 여기 추천하면. 특히 이제 이런 자리를 제가 회원님한테 수강생한테 권했다. 그러면 딱 부부가 온다. 절대로 안 돼요. 네,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수업을 들었고 바깥 사장님은 이제 사모님 따라 왔다. 그러면 저 없는 자리에서 당신 미쳤냐고 여기서 무슨 커피를 파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는 게 저 역시 그랬거든요. 드라이브 스루가 처음 이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주유소 자리라든지 주유소를 옆으로 이제 밀치고 샵인샵 주유소의 샵인샵 형태로 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저 비싼 커피를 차 타고 가면서 테이크아웃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수원 IC 앞에 자리인데 월 매출이 2억을 파는 겁니다. 와. 뭐예요? 스타벅스가? 예. 아. 2억을 와. 파는데 그때는 수수료 17% 줄 때인가 그랬거든요. 오, 3,400? 3,400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 차감하는 거 없는 거죠. 예? 뭘 차감하죠? 그러니까 인터뷰 이런 것도 지네들이 안 하니까 3,400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예. 건물만 지 부가세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예.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 주면 인테리어도 스타벅스도 굉장히 그 임대 파트너로 굉장히 좋은 게 자기네들도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목숨 걸고 하겠죠. 영업을. 그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건물주한테 바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좀 싼 자재로 짓고 싶잖아요. 그 꼴을 못 봐요. 아 건물 지을 때부터 아예? 예. 건물 지을 때 인테리어는 우리가 하지만 건물은 설계 디자인이 미국에서 옵니다. 건물이 엄청 멋있어요. 우와, 내가 이렇게 멋있는 건물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더라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보면 건축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아, 그거 맞춰서 지으려니까. 예, 그 스펙에 맞춰 주니까 층고도 기본에 4.2m를 다 해달라 그러고. 평당 얼마쯤 났던가요? 500 정도는 들죠. 뭐, 500 정도는 들죠. 근데 일반적인 상가 건물 그렇게 안 들거든요. 짓나? 자재도 예를 들면 방부목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수입 자재 엄청 비싼 거 있어요. 인테리어 포함. 인테리어도 땅 주인이 해줘야 돼요. 아니 인테리어는 본부에서 해주는 하는데 자기 돈으로. 외관을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외관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것도 스타벅스 그러진 않죠. 여기 거 써라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찾으면 없어. 그것. 그게 뭐 수입 자재여가지고 아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야 그 수입 자재는. 예. 스타벅스 창업주의 조카가 하겠구나. 저도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거 좀 바꾸. 펜스를 엄청 비싼 거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커가지고 펜스가 땅이 길쭉해서 펜스 엄청 길거든요. 안 된다고 그냥 방부모 가자고. 그거 1제곱미터당 18만 원 하니까 다 하면 하여튼 엄청 좀 그런 건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도 공사하고 있는데 옆에 버거킹이 매출이 월 매출이 2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는 버거킹 매출이 한 80% 정도가 같은 라인의 스타벅스 매출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면 얘가 2억을 2억을 넘게 팔거든요. 얘가 2억 넘게 파니까 같은 동선상에서 초반에 1억 6천은 나오겠다. 여기 또 주차장 많이 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 안 하겠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자리를 보면서 스타벅스가 될 거다. 아까 지도로 그린 것처럼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보다는 지도로 판단한 것이 이제 저도 이제 더 크게 작용을 해서 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저도 굉장히 네. 지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예. 스타벅스는 왜 그걸 자기들 돈으로 안 해요? 자기 돈을 안 짓냐고요? 스타벅스의 돈으로 예. 땅도 사고 예. 건물도 짓고 예. 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회사채 발행하면 부동산 이자를 회사죠, 충분히 부동산에서. 그렇죠. 맥도날드는 그렇게 하죠. 맥도날드도 임대로 들어갑니다. 서울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예. 그 뭐 제가 근무했었던 홈플러스 같은 회사 그런 회사에서는 이제 땅을 아주 장기 리스를 하거나 아니면 사는 쪽이 더 많았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던 나중에 스타벅스 리츠로 딱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근데 또 본사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여러 개 매장 내자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또 어찌 그까지 하겠습니까? 네. 그 본사 아니니까 그건.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종일 대표님이 예. 이런 상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끝으로 예.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꼭 지금 안 하시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상가 투자 하신다면 네. 한 줄짜리로 명제 상 한 줄짜리 명제로 상가 판단하지 마세요. 아, 남들이 막 다 하는 얘기들. 예, 네. 그 뭐 계단이 있으면 나쁘고 주차할 수 있어야 좋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맞는 이야기는 맞는데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실패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고 공부를 잘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잘못한 공부 중에 하나가 한 줄짜리 명제예요. 네네네. 그놈의 오른손 상권, 오른손 법칙, 뭐 퇴근길 상권. 퇴근길 상권만 해도 그게 완전히 허구인 게 퇴근길 상권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퇴근길 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퇴근길에 뭐 소비하는 그러니까 데가 퇴근길 뭐. 상권의 상가를 사야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당연하지 출근할 때 무슨 빵을 회사가 돌아올 때 근데 동선은 거의 90% 99%가 일치하겠죠. 출근길 동선이 퇴근길 동선이에요. 그렇죠. 그냥 퇴근할 때 소비하는 거예요. 뭐 출근은 이쪽 길로 했는데 퇴근은 저쪽 길로 해서 한다. 그건 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두 집 살림 한 번. 그 이야기 나올까 봐 조심스러웠는데 정프로 금방 이해하잖아. 그럴 수 있지. 그 상상력 나 상상했는데 그런 일 많죠. 그래서 이제 한 줄 명제는 예 맹신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네. 유효 수요를 따져가지고 아, 이 동선에 내가 상가 살려고 하는 자리에 상가 사려고 하는 이 자리에 그 동선으로 물리는 유효 수요가 최소한 2,000세대 이상은 되는 것을 사십시오. 최소한 2,000세대 이상 되는 거를 사시고 1층 상가 맹신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 상가는 가성비거든요. 내가 매입한 금액 대비했을 때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1층 상가는 과도하게 비싸져 있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1층 상가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예. 네. 1층 상가 살 돈으로 좋은 입지에 2층이나 3층 하는 게 수익률 더 좋아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신도시 상가 가지 마시고 아, 신도시 상가는 위험할 수가 있군요. 예.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아까 그 옥정의 스타벅스 네네네. 자리 이야기할 때도 네. 여기서 이만큼이 좋을 것이고 그 중에서 딱 요 자리 요만큼을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산 금액이 그 라인에서 제일 비싸게 샀어요. 다 평당 500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우리 530 정도에 샀거든요. 제일 비싸게 샀어요. 비싼 거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상가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입지를 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매매 나온 걸 보지 말고 조금 어렵지만 지도를 보고 이 상권에서는 이 자리가 2,000세대 이상 먹을 수 있는 자리구나. 그래서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 매물 나오는 거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누구한테요? 지역 중개사한테. 아, 지역 중개사한테. 그래서 실제로 그 사이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럼 그때 사면 되거든요. 그런 동네를 여러 개를 쫙 깔아놓고 그 중에 연락 오는 거 사면 그러면 상가 투자 절대 실패 안 하죠. 요거도 사례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해보죠. 하나만.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기름 뉴타운을 보고 이 지역에 상가 하나 사야지 요쪽에 아파트 왕창 들어오니까 네. 상가를 사야지라고 해서 부동산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제일 뭐 상가 투자 좋은 자리 상가를 사긴다기보다는 그냥 나와 있는 거 사다 보면 좋은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상가 건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있다면 여기 요쪽 안쪽 동선이 있고요. 그죠?
안쪽은 1번이라 해볼게요. 바깥, 역에서 나오는 동선인 거죠? 예. 이 네. 바깥쪽 동선에도 상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고서 내가 1번, 안쪽에 1번이 좋냐, 바깥쪽에 2번이 좋냐를 따져가지고, 아, 1번 자리를 사야 되겠다 또는 2번 자리를 사겠다라고 정한 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이쪽 동, 여기서 여기 사이에 상가 물건 나오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시오 하고 만나면 가격은 절대로 싸지가 않아요. 근데 실패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동네 부동산 가서 뭐 좋은 거 있어요? 이런저런 예, 호재 있는 지에 가서 있어요 이러면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라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좀 안 팔리거나 뭐 이런 거 사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런 동네도 굉장히 승패가 갈리는 게 요 안쪽에 아파트가 6000세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 아파트 사람들도 상가 이용하러 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이 1번, 2번 쪽이죠. 스카이뷰 자세히 보면 안쪽에 세대수가 많아서 여기 이쪽 자리도 상가 많이 좋아질 거다 느낌 들지만 아파트 단지가 동선 따지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위에 단지들도 동선 이렇게 지하철 타러 오겠죠. 이렇게 오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호재가 있는 뭐 정비구역 호재가 있는데 상가를 산다 하더라도 여기 중앙경영회과부터 해서 요렇게 요 사이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 사이에 혹시 매물 나오는 거 있으면 하나 권해 주세요. 제가 매물 나오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부동산에다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 그러려면 지도를 보고 예상 동선을 하나, 둘, 셋, 넷 정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어딜 것인가를 따질 수 있어야죠. 이 동선에 걸리는 유효 수요 세대는 별로 없잖아요. 여기 아파트도 안쪽으로 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먼저 위치를 대충은 찍어놓고 예. 가서 이제 오퍼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네. 그 뒤에 아파트 들어와도 이런 자리는 상권이 별로 좋아지는 게 그전하고 비교하면 별로 없어요. 저희 이제 이른바 여기 세는 자리도 세는 자리. 예. 그쪽으로 걸어갈 일이 없네요. 예. 근데 이 안쪽은 완전 주동선이거든요. 네. 여기는 막 정비 사업인가 그렇게 요로 쪽으로 샀으면 예 뭐. 더 좋았겠죠. 네. 예. 아, 그러네. 그 부동산 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예. 약간 좀 험블하게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어 보이게 가는 게 낫습니까? 네, 그거 좋은 질문이다. 왜냐면 이게 예. 너무 이게 좀 없어 보이면 예. 부동산에서 연락 안 할 것 같고 예. 또 너무 있는 척하면 거기서 좀 바가지를 씌울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 보통 실전. 이야기할 때 네. 제일 좋은 옷 입고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좋은 옷. 예. 근데 뭐 예, 좀 둘 중에 꼭 고른다면 그러면 좀 이제 양복은 안 입어도 되는데 네. 조금 있어 보이게 입는 게 낫죠.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야 일단 연락이 가고 나중에 예. 뭐 가격은 뭐 협상해서 좀 깎더라도 예. 일단 너무 험블하게 가면 이게 좀 아예 연락이 안 오겠군요. 예. 근데 뭐 요 네. 사이 좀 사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러면 뭐 반바지 입고 가도 이야기 가격 찍어줍니까? 레인지를 예. 공부 좀 했네 이분 이렇게 되는. 아. 그렇기도 하고 있어 보인다고 하면 예를 들면 부자들이 비싼 걸 살 뿐이지 비싸게 사지는 않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야,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 없어 보이면 싼 걸 비싸게 사게끔 만들려는 욕구. 오히려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이거 중에 이렇게 가게 하나도 팔아요? 즉 다 건물들 중에 있는 건데 요거는 네. 통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다 통 건물을 사야지 예. 1층에 요 가게 하나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분양상가인데 요 기름 뉴타운 쪽에서도 요 안쪽에 여기 나무 뒤에 있는 자리들 이런 데는 분양상가고 예, 요런 건 한 칸씩 분양한 겁니다. 아, 저거는 아파트 상가네 저거는 예, 아파트 있고 이제 스트릿 상가처럼 이렇게 뽑아놨죠. 네네네. 분양상가 예. 좀 있죠. 이렇게 분양상가 네. 요거도 분양상가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종률 대표님이랑 오늘 뭐 상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토지 땅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좀 여쭤보는 시간. 아니 나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네. 우리가 좀 수박 겉알 기식으로 했으니까 맛있네 그래도 차라리 그냥 치킨집 업종별로. 네. 상권을 딱 해가지고 수익률을 딱 계산해가지고 아 우리 한 시간에 하나씩 업종씩 쫙 한번 종목별 애널리스트 이렇게 모시듯이 아, 네. 이렇게 업종별로 한번 네. 치킨 커피숍 뭐 음식점 삼겹살 뭐 이렇게 해갖고 아까 커피숍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니
대본이 없던 게 나아가지고. 아, 우리 원래 대본 없어요. 네. 자, 오늘 재밌네. 우리 예. 상가 투자 오늘 예. 한번 저희가 사실 뭐 들을 일이 별로 없어서 오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뭔가 좀 살짝 길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저도 공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대표님. 야, 자기 이름으로 아카데미 하면 너무 좋네요. 그죠? 김종률 아카데미. 하, 대표가 또 김종률. 이름을 걸었습니다. 자,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대표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